금강 상류인 옥천 지역 주민들의 간흡 중 일명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옥천군 보건소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강 주변 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.1%인 352명이 양성으로 판정돼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보다도 6배가량 높았습니다. 보건소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조리 과정에서 오염된 도마나 행주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초음파 무료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